이렇게 모자 탈부 착할 수 있어요. 못 살려요. 네? 아니 저거 아니 아니 아니요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. 아 일단은 아 신발이 진짜 계속 커집니다. 아 신발 때문에 미치겠는데? 내일 나가서 네. 컨버스 척 세븐티즈 사요 무조건. 짱아! 아예 밝네요. 피드백 받고서 직접 사보고 뭔가 코디해보니까 느낀 게 어때? 어 확실히 그 엄마가 사주신 옷 말고 제가 직접 스스로 매장 가가지고 입어보니까 느낌이 달랐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. 컨버스 척 샀네. 아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. 오버사이즈 몇 했어? 저거 15 패는데 괜찮아요 저거?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아, 그 바지도 롤업 패는데 어때요? 그냥 뭐 그냥 롤업 한 거 같아. 그리고 오케이. 내가 봤을 때 지금 남친력으로 잘 입고 싶으면 롤업보다는 아예 그냥 펴서 입거나 그냥 아예 커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면 네, 저거 기모 바지 맞아요. 아! 에? 기모 바지였어? 이런 게 안 좋은 게 핏이 안 예뻐. 데님도 기모 들어가거나 슬랙스에 기모 들어가면 핏이 안 예뻐. 이게 이거야? 네. 어, 네, 그거예요. 내가 볼 때 현역은 가능해 보이는데? 네, 저게 쪼바지예요. 아, 그러면은 이거 봤을 때 롤업 하지 마. 롤업 하지 말고 커팅해, 커팅. 저 일단 니트도 새로 산 건데 어때요? 니트는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니트 산 게 너 기장이 거기 사타구니 다 가리지? 네. 이러면 어때 보인다? 다리가 짧아 보인다. 맞아.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? 올려서 입자. 넣어서 입자. 넣어서 입자. 넣어서 네. 입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고 더 좋았을 것 같아.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장이 긴 니트를 입을 수도 있어. 그럴 땐 어떻게 가면 되냐면 바지 이렇게 스키니하고 타이트한 거 말고 루즈 슬랙스 많이 입잖아. 네. 그런데다가 너가 루즈한 느낌을 맞춰주면 돼. 그러면은 이렇게 긴 거 빼서 입어도 무난하거든? 아주 무난하다. 셔츠에다가 이렇게 아주 무난한데? 또 제가 어떤 말 할 것 같아요? 옷이 작다? 옷이 근데 셔츠는 타이트하게도 입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옥스퍼드 셔츠를 이렇게 다 풀어서 슬랙스랑 입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? 아, 너에 네. 비해 훨씬 깔끔하다. 너가 남친룩 입고 싶다고 했잖아. 네 맞아요 맞아요. 어, 내가 봤을 때는 너에 비해 훨씬 깔끔해. 니트에다 입은 거네요? 이런 거는 달라. 왜냐면은 너가 레이어드에서 입은 거기 때문에 상의 아이보리 니트를 입었지. 그래서 딱 네. 끊기잖아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할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주는 느낌이랑 너가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흰 색깔 기다란 거 하나 입는 거랑 느낌이 달라. 요거는 좀 다리가 짧아 보이는데 요거는 다리가 그렇게 막 짧아 보이진 않아. 근데 물론 이것도 너가 진짜 다리 길어 보이고 싶고 베스트면은 안에 셔츠를 너 입하는 게 베스트겠지? 네. 어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나는 나쁜 것 같지가 않아.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깔롱거리는 거 있잖아. 앞에 조금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사이드 다 빼고 어떤 건지 알지? 네.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는 게 진짜 막 스웩 있게 스트릿하게 잘 입으면 괜찮은데 어정쩡한 사람들 입으면은 되게 별로거든? 이거 바로 나오네. 이게 뭐다? 그냥 어정쩡하게 입으면 되게 안 예쁜 깔롱이다. 앞에만 넣고 뒤에 이렇게 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가 바지 슬랙스 루즈한 거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아. 어, 뭐 이런 네, 괜찮은 거 같아요. 무난해 이런 거 그냥 무난한 무난 아우터도 입었네요. 파란색 어때요? 파란색. 그 제가 맨날 칙칙한 것만 입어봐가지고 색깔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. 웬만하면 잘 장르의 발전입니다. 아주 훌륭합니다. 아, 네. 일단은 조금 네. 니트가 조금만 톤이 좀 다운이 됐으면 이 청바지랑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톤이 좀 세서 내가 봤을 때는 바지를 좀 더 깔끔하고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? 근데 뭐 나쁘지 네. 않아.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. 트렌치랑 잘 어울리게 입었어요. 아, 이너 포인트 블루로 잘 준 것 같아.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. 조금. 아이 무난합니다. 블랙에다가 이거 바지는 뭐야? 블랙진이야? 네 저거 블랙진이요.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스키니한데? 너무 좀 스키니해서 조금만 지금 종아리 쪽이 다 쪼이잖아. 네. 바지통이 조금 더 여유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. 일단은 네. 훨씬 나아졌습니다. 지금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분이었는지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분입니다. 이분이 어떻게 됐다?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. 클론이네 흔한 애 할 수 있긴 한데 사람 됐습니다.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. 아 네. 어 창피합니까? 요게 나중에 명예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. 오케이? 맞아요 이런 피드백. 야 이거 봐.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나아지긴 했거든? 근데 네. 일단 코디가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진이 거의 다 블랙진이었잖아. 블랙진에다가 네. 그냥 상의 입으니까 안 어울릴 수가 없어 솔직히. 내가 그거는 여태까지 계속 말했다시피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코디라
이제 솔직히 뭐 이런 블랙진의 뭐 니트, 블랙진의 이런 거, 블랙진의 이런 거 날씨 추워져서 이렇게 안 입잖아. 이제 아우터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아우터들, 이렇게 뭐 청자켓도 입어보고 이제 다양한 걸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내가 좀 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. 예를 들어서 여기 걸려있는 그레이 자켓도 입어보고, 그레이 자켓 입을 때 올검만 입지 말고 이너도 뭐 다른 거 입어보고 그런 걸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훨씬 나아졌습니다. 아주 훌륭합니다. 아... 네. 지금 딱히 피드백 할 게 많이 없거든? 스타일이 많이 좋아져서? 그래서 다음에 좀 더 피드백 할 거를 많이 가져오는 게 너한테 이득이겠죠? 왜냐면은 너가 스타일링이 그렇게 더 나아지니까? 원하는 아이템을 지금 하나 말하면 내가 찾아줄게. 코트에 어울리는 이너? 코트에 어울리는 이미 있어. 지금 니트 두 개, 검정 니트랑 흰 니트랑. 아, 그러면은 제가 아우터가 그 마원이랑 블랙 코트밖에 없거든요? 추천하시는 거 있어요? 근데 코트 하나 더 사는 것도 좋아. 너 하나 그냥 검정 코트잖아. 네, 그 무신사 거. 그러면은 무신사 거 카멜 코트 있거든? 요거는 너가 막 후드티 있잖아, 그런 거 입고 막 맨투맨 입고 신발 막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입을 수 있는 코트고, 요거는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입어야 되는 그런 살짝 더비 신고 막 흰색 스니커도 신고 그런 코트야. 내가 봤을 때는 범용성은 이게 훨씬 넓거든? 네. 내가 봤을 때 지금 너한테는 이게 훨씬 나아. 너 상황에는 옷이 많이 없으면은 이거 사서 그냥 뭐 후드랑도 아이고, 입고. 아이고 훈영님 후원 2,500원. 아이고. 따라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띵띵. 제가 봤을 때 흰 스니커즈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. 셔츠도 입어보고 뭐 다양하게 다 입어봐. 지금은 거의 너 입 코디가 없으니까. 다음에는 페이프보다는 너입 위주로 좀 해보고, 이번 코디는 되게 좀 포멀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? 캐주얼. 맨투맨에 프린트도 들어가고 그런 거 가져와봐도 좋습니다. 많이 많은 얘기 가져올수록 좋아요. 한번 받아보니까 어떻다? 느낀 점. 확실히 바뀐 게 느껴진다. 확실히 스타일링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니까 저도 뿌듯하네요. 그러면은 네, 정말 정말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은 아닙니다.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10초 정도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봐주는 그런 느낌? 아 그 정도쯤이야. 네. 네. 그러면은 그래서 마무리하고 일요일 날 좀 더 많은 사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짱바. 짱바.